배뇨 기록지 작성 방법 안내. 배뇨 기록지 작성의 중요성. 배뇨 기록지란 마치 일기를 쓰는 것처럼 소변을 볼 때마다 소변을 본 시간과 양을 3일간 연속해서 기록하는 것입니다. 배뇨 기록지는 의료진이 환자의 소변 보는 습관을 파악하고 배뇨 장애와 요실금을 평가하는 데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자료입니다. 또한 배뇨 기록지에 기록하신 정보는 비교적 객관적인 진단 자료이자 치료의 근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어지는 내용에 따라 배뇨 기록지를 정확히 작성해 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작성 방법. 배뇨 기록지는 병원에 오시기 전 3일 동안 연속으로 작성합니다. 먼저 기록한 날짜를 쓰고 아침에 일어나 첫 번째 소변을 본 시간과 양을 기록합니다. 소변 양은 제공해드린 측정컵을 이용하여 밀리리터 단위로 측정하는데 3일 동안 매번 소변을 보실 때마다 소변을 본 시간과 양을 정확히 빠짐없이 기록해야 합니다. 자연 배뇨량은 본인 스스로 소변을 본 양을 말합니다. 잔뇨량은 자연 배뇨 후에도 방광에 남아있는 소변을 말하는데 자연 배뇨 후 도관을 삽입하거나 초음파 장치를 이용하여 측정합니다. 그리고 인공 배뇨량은 자연 배뇨 없이 기구를 이용하여 몸 밖으로 배출시킨 소변 양을 말합니다. 밤에 주무시다가 소변을 보신 경우에는 낮 시간과 똑같이 날짜와 시간, 배뇨량을 적고 비고란에 체크 표시를 해주십시오. 이러한 방식으로 3일간 배뇨 기록지를 작성하는데 4일째 아침 기상시간과 기상 후 첫 소변양까지 기록해야 합니다. 배뇨 기록지는 반드시 검정색 볼펜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배뇨일지는 3일 동안 연속으로 기록해야 하며 취침 시나 외출 시에도 빠짐없이 기록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배뇨 기록지 작성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